아니 잠깐만 있어봐라 있어봐라. 나는 기억이 없다 했는데 잠깐. 저기 장준하 씨, 그 테이블 밑으로 작은 손이 문소리의 손이 맞나요? 막 화를 내시면서 그 여배우 이상한 여배우라고. 자기는 어느 여배우의 손도 잡은 적이 없다고. 문소리의 손밖에 잡은 적이 없는데 왜 자기를 그렇게 몰아가냐면 그땐 정말 화이팅이 아니었나요? 3자 되면 하자 뭐. 아이고 더 진실 언더라고 화이팅 해야겠는데요? 네 결혼식 전에 네 정말 3자 되면 할 뻔했어요. 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니 이제 저는 기억이 없고 그분은 잡았다 하고 당신도 누구 손을 잡았다고 그렇죠, 하니 그렇죠. 이분의 가능성이 크지 그렇죠, 않느냐 그렇죠. 완전이야 전부 다 완전이야 그럼 네. 정식으로 이렇게 우리 장 감독이 프로포즈를 했습니까? 어느 날 이제 일본에 좀 있었대요. 일본에 갔다 와서 뭐 제 선물을 사왔다고 연락이 왔어요. 그래서 네. 아니 감독님 여자친구 선물도 사오기 뭐 바쁠 텐데 뭐 제 선물까지? 이러고 만났는데 선물이 좀 정성이 들어간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오셨으니까 뭐 모찌, 녹차 뭐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본 그 애니메이션 원화 같은 거 있죠. 네네. 그런 거 막 찾아서 되게 간직할 만한 이런 선물을 사오셨더라고요. 왜 이러시지?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사귀던 여자친구랑도 나 때문에 헤어졌고 뭐 이러시면서 그리고 그날 만나고 돌아가서 저한테 이메일 보냈죠.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에 답장을 했죠. 뭐 저는 아직 그런 마음이 아니고 여배우 중에 정상 없는 거 아시잖아요. 문제 많아요. 왜 그러세요, 감독님?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뭐 이런 메일을 보냈어요. 여배우 중엔 정상이 없다고요. 아니 이거 아니 이제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자기 싫은 거야. 그러니까 네. 이거 하려고 이제. 그랬더니는 답장이 네네. 그러면 저는 아직 희망이 있어요. 기다릴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배우 중에 정상 없는 거 알지만 감독. 들 중에 정상 없는 것도 아시잖아요. 우리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요. 뭐 이런. 그리고 뭐 감독님이 여자친구 사귀었었는데 나 때문에 헤어졌다는 그 얘기에 대해서도 제가 저 때문에 헤어지셨다고요? 뻥치시네. 뭐 이러고 있어요. 그랬더니 답장이 뻥치시네. 이런 반전 너무 좋네요. 헤어나올 수가 없네요. 정말. 야. 이런 유머 제가 좋아하는 유머예요. 이런 반전, 힘찬 개그 뭐 이러면서 네, 그런 메일을 주고 받으니까 이런 괜찮나 이 사람이랑 대화가 잘 통하네. 네 그러면서 뭐 커피 한잔 하고. 그럼 저 우리 저 장준하 감독 문소리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답니까? 저는 물어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. 물어본 적이 있어요, 술자리에서. 아유, 뭐, 어떤 점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, 감독님? 그랬더니, 감독님 그냥 씩 웃으면서, 그냥 보자마자 정신을 잃은 것 같았어요. 혼미한 정신으로. 근데 두 분이 결혼 발표하시기 전까지 주변에서 아무도 모르셨다고. 아니, 정말 보는 눈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숨기실 수 있었어요? 1년 내내 연애하면서 네. 간대라고는 한강. 그리고 동네가 옆 동네였는데 그 가운데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1년 내내 그 포장마차밖에 간대가 없어요.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감독님 소리 씨하고 존대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. 네. 심지어 자주 만나는 멤버 중에 유승수 씨가 있었어요. 네. 근데 그 결혼 발표 나기 전날 기자가 유승수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. 네. 문소리 씨랑 장준하 감독이랑 사귄다는데 알고 있냐고. 유승수 씨가 막 화를 내면서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. 그리고 심지어 소리는 3일 전에 우리 집에서 술을 먹고 갔는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냐. 스캔들을 내려면 나랑 내지.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막 화를 냈대요. 근데 그 다음날 결혼 발표가 난 거예요. 승수 씨가 오늘 보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. 희대의 사기극이다. 올해 최고의 남녀 주연상을 줘야 된다. 이러면서 막 흥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한번 들킬 뻔한 적도 있어요. 이렇게 그 유승수 씨랑 같이 멤버들이 있어요. 영화하는 여러 멤버들이 같이 술을 마시는데 노래방에서 장 감독님이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부른다고 마이크를 딱 네네. 잡았는데 갑자기 잠깐!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무슨 일인가 쳐다봤더니 내가 문소리랑
이러는 거예요.